챕터를 만들어 놨는데, 45문장 중에서 세 단계에, 3, 2, 1 중에서 요 세는 명사와 관련된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명사 수식. 수식하는 것 중에 네 번째가 투부정사. 투부정사가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정인데 무슨 결정이냐? 모임을 연기하는 결정은 예기치 않았다. 그런 거고. 아, 얘는 요리를 위한 그녀의 사랑. To pursue a career as a chef가 사랑을 의미하는 거네. 이거 요거는 좀 예외적이네. 예문이. 이것도 그러네. 동사의 한 형태네. 그냥 음악에 대한 열정이 그가 기타를 배우는 것을 공유했다. 외국 여행하는 기회 많은 사람의 꿈이다. 세계의 높은 산을 올라가는 도전은 다운팅. 새 언어를 공부하려고 하는 열망이 그녀가 언어 과정을 등록하게 한다. 기후변화의 발표 필요가 긴급하다. 살 빼는 목표. 그녀의 오랜 목표이다. 자매들에 대한, 형제들에 대한 돌봄의 책임이 그녀의 어깨에 짓누른다. 책임이 따른다. 월말까지 끝.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게 중압감이 따른다. 돈팅. 해변 옆에 집을 갖는 꿈이 마침내 실현됐다. 성공한 기업가가 되는 야망이 그를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게 한다. 그 집을 리노베이트 하는 계획이 조심스러운 계획과 execution, 수행을 요구했다. 자선을 위한 기금 마련의 목표가 성공적인 기금 조성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는 우선권은 개인의 행복에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투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 고객 만족 향상의 목표가 새로운 정책의 보완을 이끌었다. 멸종위기 정보 보완은 의무, 책무는 보호론자들에게 중요한 책임이다. 서프하는 방법을 배우는 도전은 짜릿한 모험이다. 오랜 친구들과 상봉에 대한 열망은 그녀를
다시 만나는 계획을 이끌었다. 암의 치료를 찾는 미션은 주요한 연구 목적이다. 자, 한국어에서의 명사 수식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한국어에서의 명사 수식, 영어에서는 명사 수식이 한 8가지 정도가 있는데 많아요. 8가지가 명사를 수식하는데 한국어에서는 명사가 은, 뭐 니은도 될수 있고 요세 가지. 요세 가지로 명사를 수식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8가지. 한국어는 그냥 하나. 단지 이제 단어, 구, 절, 요세 가지의 패턴이 오긴 오는데, 그거는 동일한데, 표현 방식의 차이는 이렇게 은, 는. 결정은, 사랑은, 열정은, 아니지. 여기서는 연기하는 결정, 연기하는 결정. 요거는 문장이 좀 다르고, 외국 여행, 해외 여행하는. 해석상에 좀 오류가 있네요. 어로는 배우는 는 위한. 한국어는 그렇게 까다로운 부분은 아니고, 돌보는 완료하는 소유하는 위한 개조하는 모금하는 모금은 유지하는 베트남어로 가서, 베트남어는 어떤 식으로 명사를 수식하는지 영어 예문이 있어서 리뷰하기가 좀 편하네요. 이렇게 영어 예문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코어진 결정 니 라반요 예기치 않다. 그러면은 모임을 연기하다 하면 호안 호흡 호흡 요거 두 개는 문장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냥 읽기만 하고 합니다. 님 다음에 나오 앙과 고아이 다음 대비에 고아이 되어 요 수엔 앱 람다오 앱 니엠 담메엠약요 안타 추엔 겸홍 조 안타 혹 조이 단 귀다. 여기서는 다시
코호이 기회. 어떤 기회냐면 뉴릭 노노이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디가 가능성이 있네. 는 라 공모 교환 요 많은 노의 사람들의 옥모 꿈이다. 여기서도 도전 투 climb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툭탁 제조의 세계의 야슨 최상급 가장 높은 까오 산을 오르는 도전이 모니엠 뷰지 않고 압권이다.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 열망 니엠까오 배우다 혹 니엠까오 캣 이게 열망일 테고 모농 언어 새 언어를 모농을 배우는 혹 배우려는 열망이 모이다 다의 과의 그녀를 단기 과혹 종는 언어 랭귀지 코스 혹 농르 언어 코스를 등록하도록 했다. 필요 뉴카우 기후의 벤토의 변화, 기후 변화의 지아쿠엔 반드 그 발표하는 필요가 누구가 간캅 긴급하다. 목표 목조의 아우다이 노이 보이 꼬아이 자매들을 돌보는 책임? 그러니까 탁짐 책임이 뭔 책임이냐면 코아일로이버 그녀의 자매 M 듀아 M 자매들을 깜속 돌보는 책임이 마오베이 코아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한다. 월말까지 더 태스크 일 뉴엠부 나의 축 한해 나의 중 두안 환 딴, 주안, 전에, 까지, 축, 나의 해탄, 월말 전까지 계획을 마무리하는 업무, 뉴엠부는
라이다 꼭한 어렵다. 꿈. 옥. 뭐 꿈이 어떤 꿈이냐면 라 앞에 비엔 바다 옆에 집을 갖는 하나의 집을 갖는 꿈미 마침내 나 되었다 뚝뚝 비엔 코의 꿈 실현되었다. 앰비션 담봉 담봉 앰비션 기업가가 단공 성공한 기업가 모 도안얏 단공 성공한 기업가가 조단 되려는 그 열망이 다뜻 대한 그를 다바다오킨 돈 코알레민 새로운 일을 하게 만들었다. 계획 집을 고치는 계획 계획 냐유 가오바이 집을 고치는 그러는 수화 수화가 고치다 수리 할때 수냐 집을 고치는 그 계획이 곧게 꼭 계획 바 이노베이트까지 특히 간 간단 수련되다. 기금을 위한 자선 마련 목표 목투유 머니 디엔 기금을 목표 그다음에 우선권 Priority, UTN, 균형, 교훈석, 이 중요한 부분이다. 베트남어는 투부정사의 개념이 딱히 있다라고 보긴 어렵네요. 그냥 단어의 연결 그 정도. 그에 비해서 바사 인도네시아는 얘는 좀 신생어라고 해야 되나? 바사 인도네시아어가. 역사적으로 볼때 영어가 1000년, 2000년, 1500년 정도. 1500년. 말은, 말은, 아주 오래됐고, 뭐, 공통적으로 오래됐다고 봐야 됩니다. 변화가 있을지 몰라도.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말을 하니까. 하지만 문자는, 선택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영국에 있던 사람들이 뭐 라틴어를 쓰다가 그다음에 영어를 쓰다가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건데 자, 이런 거 한국어는 코리아는 말이 옛날에 있었고 주로 뭐 문자에서는 한자를 쓰다가
1400년도 이후부터 기준으로 따지면은 한 600년 정도 뭐 그냥 한국어를 쓰는 역사가 있고, 베트남어는 말은 계속 쓰다가 서로 한자, 차이니스를 오랫동안 쓰다가 1600년도 한 400년, 3, 400년, 400년 정도의 3, 4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바하사 인도네시아는 바하사 인도네시아어가 아마도 바하사 인도네시아 쪽은 언어가 옛날에는 차이니스가 있을 수 있었고, 아니면은 타미러 저쪽에 그아 캄보디아나 태국 같은 언어를 쓰다가 아랍어도 있고 뭐 타미러도 있고 그러다가 근래에 100년 정도 됐나? 네덜란드? 이것도 3, 400년 됐나? 아닐 것 같은데, 더 역사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요는 뭐냐면, 이 바하사 인도네시아어가 아주 신생 문자입니다. 문자 기준, 문자. 문자는, 말을 해가면서 하나의 어떤, 문법 체계를 가지게 되니까, 문법 체계를 가지게 되니까, 그 문법에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하사 인도네시아에서 우특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요건 두 이상은 빼고, 우특. 그래서 우특이라는 표현이 영어에서 to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to 부정사처럼. question. 그러면 우특이 나오면 해석이 좀 쉬워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깨뿌투산 하면은 결정이고, 메뉴다 퍼테마 모임을 연기하는 결정이 데레스부 디닥 데루가. 디닥은 아니었다니까 얘기가 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 되고, 얘는 신다 메몰사카나 메갈라칸 드리나 우뚝 여기도 투포슈가 우뚝으로 나왔고, 메긴자르 가이르 사바키 고기. 꽃기가 셰프인가? 아, 게릴라 무지카나 메신가라 디라 우뚝 벨라잘, 이게 바우다입니다. 런 범인 플레이더 기타, 범인 기타, 그냥 벨라잘 범인 기타 하면 기타 치는 것을 배우다 이렇게 되겠네요. 마찬가지 외국 여행하는 거, 맵뱅장 괴루아 네자리, 이게 아마 외국 여행하는 게셈 파탄 하면 목 기회, 아달라가 이다니까, 인펜 반야고랑, 오랑이 사람이고 그러면 반야은 많은이거든. 많은 사람의 꿈. 윤곽이 나오네. 단어만 알면 지금 세계의 가장 높은 산을 오르는 거 도전, 그러니까 탄단간이 도전일 테고, 맨단키가 오르는 거 무능, 세계의 가장 오르는 것은 테팅기 디 두니아 메망 산, 메망까지 산, 이즈 돈팅, 메나쿠탕. 그 다음에
새 언어를 배우는 거. 희망, 하스랏, 희망, 열망. 배우다, 벨라자, 바하사 바루, 바하사 바루. 바하사가 언어고, 바루가 뭐새 것, 이렇게 되겠네요. 배우는 것이 동기부여하다 할 때, 메도롱냐. 우뚝 메다프라 꾸사 바하사. 코사스 바하사 하면은 언어 과정이네. 그 다음에 메다파 하면은 등록하다고. 기후변화를 선언하는 것. 우뚝 필요하다. 게푸트완 필요하다. 기후변화 익기사강 베르반 선언하다 메가타시 메다삭 메득한 메다삭 다 살을 빼는 거 메눌룩한 벨라 투즈안 골 목표는 바델라 델라 메자디 티온 잠카 반잔 바지냐 인도네시아가 투부정사 개념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쉽네요. 우투 여기는 우투기 없나? 책임 당곰 돌보다 자밥 멜라와 아직한 제케 북하냐 우뚝 투가스 일 투가스 우뚝 어떤 일이냐면 월말까지 프로젝트를 끝마치는 메일라스칸 프록 샘보 바타와쿠 바타와쿠는 월말이겠죠 아달라세간 메나꾸안 메나꾸안 꿈 엠피엔 꿈 바닷가 근처에 메밀릭 루마디 테피 반타이 테피 디 테피 바다 근처에 집을 갖는 거 루마가 집이겠네 아키라 데루주드 MBC 그냥 MBC는 앰비션 외래어를 썼고 Become a successful entrepreneur. Menjadi solong, solong, penguasa, ki suke motivator, suke business 운영자가 되는 것은 motivator, untuk memulai start bisnisnya sendiri. 비즈니스냐, 비즈니스냐, 비즈니스 같은 말이에요. 우뚝 여기선 플랜, 렌카나 플랜, 메르노바치, 리노베이트를 메르노바치라고 하네. 룸마 집을, 루마 집이 또 있었는데. 루마, 집. 베렌간, 단 벨렌가사나 양하티아티. 다음에 목표. 두존. 벵갈랑간 다나 우뚝. 레즈본드. 우뚝 아마 바할치 디카파이. 말라위 양수캣 특권 매장가 개셉 안타라 빼끄라잔 땅
오케이, 분파. 뿌리바디 벤팅 우뚝 우뚝. 게세잔탄 뿌리바디. 바사 인도네시아는 언떡이 언떡 이꼴 투부정사 개념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